날씨는 춥고 눈도 내렸지만요, 이렇게 정겨운 시골 분위기는 언제 봐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을에 제가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요, 자신의 개성과 특징을 살려서 이 마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마을 활동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이쪽인 것 같은데요. 원주 기례면의 한 농가입니다. 아니 무슨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아궁이도 있고 굴뚝에서는 또 연기도 나고 이런 황토집이면 너무 정겨운 느낌인데 이쪽 안에서 뭔가 화기애애한 소리가 나거든요. 여긴가 봐요. 저는 손해야 된다고. 손이 따뜻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여기에 마을 활동가 분이 계시다고 하던데 어떤 분이세요? 이분이요. 저요. 자칭 기례면의 마당발 권남미 씨 반갑습니다. 자야라고 말씀하시고 너무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마을 활동가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 마을 활동가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마을 활동가라고 하면 마을 활동을 하는데 마을에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도 생소하시죠? 마을 활동가가 뭔지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농촌 마을이 고령화되고 노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공동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농촌 마을의 활력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활동가들을 통해서 농촌 마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마을 사업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농촌마을 활동가들의 역할을 코디네이터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코디네이터란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붙이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조직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창의적인 의견들을 제공해서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마을 활동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현재 20여 명의 마을 활동가가 교육을 받고 각자의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이 마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동아리 활동하세요. 뜨개 동아리 활동을 해요. 겨울 동안에. 기례면 마을 활동가 권남미 씨의 원픽은 뜨개질. 덕분에 마을 주민들의 농한기가 한층 즐거워졌는데요. 지금 한땀 한땀 정말 정성스럽게 예, 예. 또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데 예. 오늘 만드는 작품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아기용인데 겨울에 신들 덮어선 시골은 좀 춥거든요. 그리고 잠깐 나갈 때 신을 수 있는 덮어선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기용이고 지금 덮어선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신할 겁니다. 짜잔. 오 너무 귀여워요. 여기 있는 언니들이 예, 손녀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어서 올 겨울에 지금 할머니로서 되게 많은 인기를 누렸을 것 같아요. 하다가 이 코를 한 번씩 줄여줘야 돼요. 여기 가운데 뒤에? 여기 가운데 이 코 그래야 이게 오목하게 바닥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 선생님이 뜨개질 달인인 동네 마더님 여기를 줄여라 가운데를 여기를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줄여주고 그래가지고 계속 하는데 여기를 줄여. 아니 저는 마을 활동가분이 당연히 뜨개질 모임을 만드셨으니까 네네. 이 뜨개질도 직접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쪽에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알려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네요. 소문을 들었죠. 우리 동네에 뜨개 달인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먼저 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거 합시다 라고 했더니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한다면 나야 고맙지라고 하면서 기꺼이 해주셨어요. 선생님 맞으시죠? 아니 선생은 아니고 선생님 맞아요. 네, 선생이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전에 뜨개를 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요거 하는 거는 내가 좀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촌 인구가 늘면서 잘 모르거나 서먹서먹했던 동네 이웃들도 많았다는데요. 올겨울 기례면 주민들은 한코 한코 온기 가득한 털실을 엮으며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단단히 이어갑니다. 아래 맞춘 이거 굴레를 어머니 잘 되세요? 예.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네. 그래도 많이 해보셨나봐요. 어머니 잘하시.
하시네요. 얼마나 되셨어요? 같이 하신 지? 같이 하신 지 이제 두 달 정도? 예, 두 달 정도. 이렇게 마을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시간도 잘 가고. 재밌고. 그래요? 예, 너무 좋아. 저는 이 장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닥도 따끈따끈하고 옛날 분위기도 나고 여기서 자주 모이시나 봐요. 우리 아씨 지금 나이가 64살인데 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예. 어? 그러면 이 집 주인이세요? 우리가 처음에 일대로 이사 왔었고 이분이 2대고 예. 저분이 3대고 집주인이 3대고 잠깐만요. 그러면 이 같은 집에 세 분의 인연이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저씨가 여기서 태어나셨고 예. 그 다음에 저 옆에 계신 어머님이 여기 또 사셨었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선생님이 이 집에 지금 살고 계시고 예, 예. 와, 이 집에서 자주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예. 동네 사랑방인 이곳은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꿈꾸는 주민들 토닥토닥 서로를 응원하며 늘 웃음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신기한 인연이 또 우연히 있었고 보니까 이 마을이 또 그만큼 좋은가 봐요. 아, 마을이 보니까 저기 우리 여기 노인 회장님 댁이거든요. 요 회장님이 뭐든지 솔선수범해서 일을 참 잘하시고 또 잘 밑에 사람들을 잘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잘 따르게 됐고 우리 동네가 원래 여기 동네가 아주 서로 사랑을 나누는 동네예요. 아주 좋아요. 거기에 또 마을 활동가 선생님이 이렇게 모아 주셔서 뜨개질 동아리까지 생겼으니 사랑이 네. 더 넘치겠네요. 아주 정말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 뜨개질로 인해서 이렇게 또 여럿이 모여서 또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또 얘기도 나누면서 뜨개질도 하고 또 이렇게 뜨개질해서 또 이웃에도 나누고 또 손주들도 주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실제로 회원들이 처음 만든 목도리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선물해 성취의 즐거움과 나누는 기쁨을 동시에 느끼기도 했죠.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더불어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골 마을들을 보면요. 사람들도 많이 떠나고 점점 활기를 잃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마을 활동이 많이 생기면 마을의 활기도 넘치고 온기가 가득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또 마을 활동가분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바람 어떻게 되세요? 제가 사는 곳이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저의 활동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지금 동아리 활동이 너무 즐거운데 알고 봤더니 우리 언니들이 은근히 음흉해요. 재주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갖고 이 재주들을 다 쏙쏙 빼서 다른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제 지금 계획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공동체 마을을 위해서 오늘도 주민들의 삶에 시선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는 권남미 씨. 그녀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